오늘 9월 24일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15절과 16절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철저한 계획 아래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죠. 그리고 목덜미, 팔목 이런 데 손 잡을 수 있는 곳에 전부다가 양의 털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로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러한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갈 틈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전혀 없어요. 리브가가 자기의 머리로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철저한 계획을 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끝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뒤에 얘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중에 다 복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처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 전체로 봤을 때도 옳은 일도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을 이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내와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서로 관계가 깨지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정말로 계획이 난무하고 막 그냥 악행이 난무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이 돌아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삭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넘기질 않아요. 반드시 악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가 남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악도 나에게 돌아오고 선도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시지 마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저는 여기서 야곱의 또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아버지가 제가 형이 아닌 걸 알면 분명히 저주를 퍼부을 텐데 어떻게 해요? 라고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뭐 옷도 형의 옷을 입고 고기도 요리해서 가져가고 털도 다 붙이고 가서 목소리, 형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목소리가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이 야곱이 헷갈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야.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때도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쌍둥이들은요, 생김새도 똑같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요, 목소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그래도 의심합니다. 먼저 의심한 건 뭐냐면, 아니, 사냥을 갔는데 벌써 왔어. 그리고 목소리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완전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어느 정도 목소리를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털도 있고 좀 믿을 만하다가도 좀 의심스럽고, 몇 번을 물어보냐면 세 번이나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세 번이나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의 변화예요. 야곱이 그렇게 겁을 냈던 야곱이요, 아주 뻔뻔해졌어요. 뻔뻔해졌어. 이왕 이렇게 된건 내가 꼭그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죄를 지으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며 야곱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바뀌어져요.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여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도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야망과 욕망과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을 거야라는 탐욕이 들어오니까 뻔뻔해지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가 더 커져요. 그 죄는 더 커지고 내 양심은 화인마저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오래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죄의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예.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죄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탐욕과 욕심은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마지막까지 이삭은 야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 한다면 입 맞추면서 향기를 맡아요. 근데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미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끝까지 의심했지만 이제 확신을 갖고 에서구나 라고 생각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 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형 에서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복을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은 이제 축복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에서라는 걸 착각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야곱이 받지만 결국은 이삭의 입장에서 들었던 에서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야곱은 이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재물의 복과 권위의 복을 함께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복을 에서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요,
서자였던 이스마엘에게도 재물의 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복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배제하고 첫째 아들에게 두 가지 복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고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거밖에 생각 안 했구나. 형을 그렇게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복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이 깨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은 편애를 통하여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우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모신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